여기는 일간뿐만 아니고 원령에서 투간된 것들을 다 여기다가 기준하시면 돼요. 일간은 일간대로 이제 보시고 이제 원령은 원령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축월의 병화 일간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원령에 대해서, 용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할 건데 먼저 용신을 하기 이전에 일간에게 필요한 오행들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원령을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일단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생존과 생활을 보기 위해서는 원령을 봐야 되지만, 그 개인의 일간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안위와 그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사회성, 그 개인의 어떤 그 방어력, 공격력, 그 개인의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더 보려고 하면은 일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간과 원령을 같이 나눠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령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그 원령에 대한 중요성은 그 안에 그 온도와 기온, 그러니까 그 사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계절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 일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원령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환경을 무시하고는 잘 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 일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특출나지 않는 이상, 아주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환경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원령을 항상 1번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일간을 생각하십시오. 당분간 지금은 이제 이 용신론을 할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일간과 원령을 같이 이제 논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해력을 돕기 위함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돕기 위함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활용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간을 하면서도 또 육신도 이제 가끔 들어가고, 육신 들어가면서 일간하면서도 또 오행도 들어가고, 오행하면서도 격국도 들어가고 가끔씩 이렇게 할 거예요. 병화가 이제 제 자축월령이면은 기운이 가장 약할 때죠. 이 북풍한설이 불어오는 자축월이면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한냉한 그 시절에 그냥 이 담벼락에 그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그 담벼락에 모여있는 병화예요. 그 병화의 기운이 아주 약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에다가 자연에다가 힘을 쓰지 못할 때 태어난 일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허약한 일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약한 일간이 자축월이라고 하는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토가 있어야 돼요. 먼저 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병화가 땅을 녹이고 물도 녹이게 되죠. 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땅을 녹이죠. 물은 어디 있어요? 물은 여기 자축월이니까, 물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 물은 있는 거구나, 개수는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가운, 이 추운 현실의 냉혹함을 인지하는 그 인지 능력, 감지 능력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목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종자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자를 뿌려야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춘하절로 지나가게 되면 하나의 종자 속에서 열매가, 그러니까 뭐 200개, 300개씩
상표가 되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현실 참여를 해야 돼요. 현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방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살도록 힘겨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금이에요. 손쉽게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들, 그 힘들지 않는 삶을 산 나무, 그러니까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추위와 고통을 금으로서 줘가지고 그 추위와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금이 없으면, 자축월인데 금이 없으면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겨울이지만 겨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고생도 이 사람한테는 큰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어서 고통을 극심하게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병화일관이 먼저 토를 가지고 땅을 녹이고 뭐 얼음을 녹여야 되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고 목으로서 이제 사회 진출을 이제 해야 되겠고 금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튼튼한 나무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거를 육신으로 말한다면은 병화일관이 토를 본다는 것은 이때는 자축월이니까 기토가 되겠죠. 기토가 되니까 얘한테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 그렇죠? 상관이 되는 것이고 자축월의 개수는 정관이 되는 거죠. 병화일관의 입장에서는 기토가 상관이고 이건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경관이 나오겠죠. 상관, 경관. 병화일관이 이제 토가 있으니까 경관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너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은 성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라. 지금 너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 즉 말해서 시골에, 변두리에 법의 혜택을 잘 받고 있지 못하는 어려운 서민의 삶이지만 나중에 형편이 피어지면 너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벼슬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부를 취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니까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 상관 경관 그러면 그냥 다 뭐 탈법하고 뭐 불법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에다가 이 오행의 의미를 넣어야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은 자축월이니까 당연히 기토가 들어가야 되고 그 기토의 개수가 들어가는 것을 옥토라고 했잖아요. 옥토인데 이걸 육신으로 돌리니까 상관 경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축월의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현재 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훗날을 기약해라. 훗날을 기약해라. 훗날 너가 훨씬 더 좋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훗날은 너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관님, 요거는 이제 인성이 되잖아요. 인성. 그렇죠? 인성이 되고 여기 관이잖아요. 자축월이면 관이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관인 상생이 되죠. 여기서는 뭐 경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견관이라고 해요. 상관 경관이 되는 거, 여기서는 관인 상생이 되는 거예요. 관인 상생이라는 것은 벼슬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취직을 한다. 공무원 이제 뭐 이렇게 채용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벼슬이라고 해서 다 국가공무원 이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제 어느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벼슬이에요. 공무원이 되는 것도 벼슬이고 국가자격증 따는 것도 벼슬이에요.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직에 몸을 담다, 뭐 공무원이 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병화의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생관이 되죠. 재생관. 자, 요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죠? 요게 재생관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개갑이 되니까, 개갑병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기계가 되니까 상관경관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원으로다가 하니까, 육신으로 돌리니까 재생관이 되는 거죠.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확장하여 내가 취업을 했으면, 조직에 몸을 담았으면 그 조직에서 내가 팀장이 되어 오랫동안 나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자기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력을 유지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하고 도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좀 올라간 거죠. 재생관 되었으니까 영역도 확장해야 되고 오랫동안 내가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자리를 유지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겁제를 제화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남았지만, 일단 재생관을 하고 있으면 경쟁자가 내 자리를 넘보로 오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 이거를 이제 돌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토를 갖추고 목을 갖추고 금을 갖추고 있으면 일간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회생활까지, 자질뿐만 아니고 사회성까지 갖추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축월의 병화일간은 이 오행이나 육신에 대한 그 품세가 일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가 많다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토는 식신이잖아요. 토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식신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인상생이 잘 되지 않아요. 관인상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일단은 그 관을 이제 상극하잖아, 그렇죠? 식신 제살 뭐 식신 가살 뭐 상관 가살 식신 제살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식신이 너무 왕하거나 상관이 너무 왕하면 이 관인상생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인상생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무원이 되기가 어렵다, 조직사회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관 말직을 선택해라는 뜻이에요. 토가 많으면, 자축월의 병화 일간이 토가 많으면 미관 말직을 선택해라. 현실 참여가 늦어지고 선두주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직책부터 가지라는 뜻이죠. 반대로 토가 너무 얕으면, 토가 너무 이제 작으면 잔재주꾼이 된다. 그리고 금이 없다는 것은 곧 재생관이 되지 않는 거니까, 지위 상승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식신이 왕해서 관인상생이 잘 안 되는 것은 직무에 대한 미관말직이에요. 계급에 대한 미관말직이란 뜻이에요. 금이 이제 없어서 재생관이 안 된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미관말직인데, 요거는 업무에 대한 미관말직, 임무에 대한 미관말직이에요. 지위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관이 안 된다는 것은 지위상승이 안 된다. 관인상생이 안 되는 것은 직위에 대한, 계급에 대한 미관말직, 요거는 업무에 대한 미관말직을 나타나. 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금생수가 안 되면, 즉 재생관이 안 되면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토가 딱딱하고 견고한 땅이라는 게 있어요. 토는 토인데 무토 기토 말고 딱딱하고 견고한 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축월령에 미가 있거나 술이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견고하고 딱딱해요. 토를 흔히 이야기할 때 두터운 땅이다 그러면은, 두터운 땅이다 그러면은 무토를 말해요. 그러면 산이 높다 그러면 임수가 무토를 만나면은 산이 높다 이래요. 그럼 임수가 무토를 만나는 거는 흔히 무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술이 같이 있으면, 무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산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무진 이러면 이건 산이 두터운 거예요. 이건 두텁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높다라고 해요.
높다라고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임수예요. 용 기준이 뭐예요? 계수예요. 그러니까 술월이면은 임수를 만나는 거고 진월이니까 당연히 계수를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무토가 진중의 무토든 청간 무토든 일단은 계수를 만나면 두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술인 경우에는 임수를 만나면 산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를 표현할 때는 그냥 뭐 왕하다 이런 표현보다가는 뭐 되게 이제 높다, 뭐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딱딱하고 이제 견고한 땅이다 그러면 이제 미나 수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추월령에는 병화뿐만 아니고 천간 10개가 있잖아요.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렇게 해갖고 10개의 천간 오행이 있는데 요 10개의 천간 오행이 자추월령에는 자추월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저께 지난주에 이제 갑을목은 했으니까 갑을목은 이제 저걸 하기로 하고 병화 같은 경우 병화가 있음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도전정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병화한테는 자추월령의 병화한테는 항상 월령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 삶의 희망, 삶의 의지, 도전정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게 이제 병화에서 나와요. 그 병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갑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도 겪고 결과도 겪으려면은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병화라는 것과 토와 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생수가 되지 않으면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생목, 목생화를 열심히 해도 금이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생수가 되는데 금생수가 되는데 병화계수가 없다 그러면 과정이 없는 거죠. 과정이. 과정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는 있나요? 없죠. 뭔가 내가 능력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마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화와 계수가 병화가 이제 있어서 계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과정? 목을 낳고 키우는 목을 생장시키는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화 계수가 과정을 만드는데 경신금을 만나게 되면 그때 결과까지 남기게 되죠. 이때 이제 계수는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 과정이에요. 계수가 있어야 그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갑목을 키우는 자질, 지혜라고 하는 을목을 키우는 자질. 그래서 계수가 있어야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 무기토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상으로서 이 무기토가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추월이니까 토 중에서 기토가 현실이지만 여기에서 무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쓰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상인데 현재의 생활이 되었던 미래의 희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그 환경에 그 세상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도 세상에 적합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이 토가 필요하다. 그 토가 없다는 것은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적합한 건지 적합하지 않는 건지를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토는 내 사주에 없으면 때가 되면 온다. 그리고 금이
반드시 도와줘야 목이 결과까지 나오게 돼요. 뭘로 도와줘요? 금생수로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이 경신금이라고 하는 금은 목의 보좌 역할이에요. 보좌 역할. 엄밀하게 말해서 경신금이 없다고 해서 목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목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경신금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결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남들보다가 우수하다는 뜻이지 경신금이 없다고 해서 도태되는 건 아니에요.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걸 보호자라고 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보호자해주는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보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자축을 개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기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삶의 의지나 어떤 그 정신이 살고자 하는 미래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속성 있게 해야 되니까 금생수가 필요해요. 경신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인내해서 갑을목이 성장하고 거기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축월령은 뭐예요?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 갑을목이 자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오행들은 이 갑을목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갑을목이 얼마만큼 잘 되게 하느냐가 곧 내 삶이 곧 얼마만큼 윤택한 삶이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나무에다가 요 목에다가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나무가 자라려면 첫 번째 태양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자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 공급해주는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죠. 그리고 임수가 만약에 수가 계수가 아니고 임수가 되었을 때는 임수가 여기 있었죠. 임수가 있을 때는 이 무토를 만나게 되면 이 임수도 지식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시장이라고 했어요. 시장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자축월령에서 무토를 만나면 임수도 지식이 되는데 요거는 전래되어서 내려온 지식, 뭐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 선진 지식, 기타 뭐 특화된 지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처럼 어떤 창의적인 지식이라든지 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아니라 무언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특수한 지식이다. 전래되어서 온 지식이다. 현장에서 내가 체험한 지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축 원령에서 이제 통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병화가 있어서 자축월생인데 사주를 딱 펴놓고 보면은 먼저 병화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살고자 하는 희망, 미래에 대한 의지, 그리고 어떤 실천 능력까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병화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없으면 운이 순행을 한다면 춘하절로 가는가 봐야 돼요. 역행을 해서 오히려 겨울, 가을로 가버리는지 병화가 없으니까 춘하절로 가서 환경에서 때가 오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춘나로 순행을 한다 그러면 다 춘나로 가잖아요. 그렇죠? 순행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환경이 유리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토가 있어서 이 세상에 적합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추위를 이겨내는 자제력, 절제력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토가 주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경신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속성, 그 사람이 지속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학문적 지속성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금이 있어야만이 지속성 있게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을 가졌다 그러면 자기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경금이다 그러면은 환경 적응에 중점을 둔 거니까 미래의 내 직업 생활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징검은 자기 개발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서 내 실력이 깊어지고 내 실력이 좋아지는데 중점을 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토가 너무 많거나 높으면 토가 많다는 것은 토가 다 하거나 중간에 무토가 두 개가 떴다거나 밑에 지지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이게 이제 높거나 많거나 하면은 나무가 목이 뚫고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계급을 낮추라 이랬죠. 아까 미간 말직으로 가시라 이랬죠. 미간 말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음지의 직업을 택해라. 그 음지의 직업이라고 하니까 또 다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 직업에서 가정주부로 사는 것과 사회적 직업을 가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양지고 어떤 것이 음지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답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양지는 좋고 음지는 나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 직업을 갖는 것이 양지라고 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내가 학자로서 학문적 이해를 그리고 공부하는 학인으로서 학문적 이해를 높이려면 항상 병화부터 봐야 돼요. 병화부터 보고요. 병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의지와 실천 능력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이제 보는 거지만 내가 이 상담을 해서 술사를 이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결과부터 봐야 돼요. 목의 상태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인가 아닌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병화를 본다는 것은 병화가 천간의 병화가 있고 지장간의 인중병화가 있고 사중병화가 있죠. 그럼 이걸 순행을 하게 되면 춘나라고 하는 이제 봄 여름을 만나게 되니까 유리한 환경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자축월인데 자축월에 딱딱하고 견고한 땅 이거는 미와 수를 말해요. 미와 수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목이 클 수 없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목이 자랄 수 없는 땅이라 이런 뜻이고요. 요게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건 자축월령의 축이 있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월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가장 적합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요거는 학습적 효과는 미나 술은 학습적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기술적 효과라든가 어떤 산업적 효과 쪽으로 가을로 가면 또 이게 굉장히 유리하지만 일단 자축월이라고 하는 춘나하절에는 미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적으로 축이나 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참고로 자축월령인데 자축월령 사주가 화기가 따뜻한 기운이 너무 왕하면 화가 너무 왕하면 남의 덕을 바라게 돼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커서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방만함으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너무 왕하면 항상 을목이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을목을 나오기로 바라니까 반드시 경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되면 자축월에 대운을 역행하게 되면은 나이가 50대 정도 되어야만이 을목이 자라는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축월령은 추워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추워야 되는데 화가 왕해서 따뜻하게 되면은 타인들한테 거는 기대 심리 때문에 내가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 화가 다 해서 화가 많아서 긴장이 부족하게 돼요. 긴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긴장감이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해요. 원래 자축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그 자체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춥고 어려운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가정생활도 영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요즘은 아이들을 안 놓잖아요. 아이들 놓고 나서 빚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혼까지 하게 돼요. 이렇게 자축월령이 화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체감 온도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운에서 병화가 오거나 만약에 춘하로 가게 되면은 춘하로 가게 되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얼마나 좋아지겠나?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리해지느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됐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춘하절 운이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유리한 것 뿐이니까 어떻게 나는 그대로인데 환경이 유리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발전하겠죠. 나는 변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춘하라고 하는 운이 왔다 그러면 준비된 다른 사람들 발전한 거 보고 그냥 손뼉만 칠 건가 배가 아플 건가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좋아지는 건 안 해요. 아무리 춘하절이 왔다고 하더라도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하늘대로 돌아가고요. 운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거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에 때가 있고 하늘에 시간이 있어요. 땅은 땅대로 돌아가요. 땅은 땅에 시간이 있고 땅에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일간은 일간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늘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연주에 있어요. 하늘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은 연주에 있는데 이걸 우리는 연운이라고 해요. 연운.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철저하게 잘 지키죠. 규칙적으로. 근데 땅에서 돌아가는 시간, 땅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냐가 월주에 있어요. 그 우리는 이 운을 대운이라고 불러요. 자축월생이 월주인 땅이 막 돌아서 인묘진사 따뜻한 운으로 오게 되면 봄 여름이 왔다고 이제 좋아하는데 한겨울생이 하늘이 막 돌아서 목화운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동남방 운이 왔다고 해요. 구분을 해보세요. 자축월령이라고 하는 월주라고 하는 땅이 돌아서 따뜻한 곳으로 갔다. 봄 여름이 왔다 그래요. 그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자 한겨울생이 하늘의 기운이 돌아서 목화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봄 여름이라 그러지 않아요. 원래가 계묘년이에요. 그러면 목운으로 가는 거죠. 목운인데 그러니까 뭐야 동방운이라고 하죠. 동남방운이라고 해요. 춘하 동남방운. 그럼 봄 여름하고 동남방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운 보는 것과 연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겨울이 왔다는 것과 동남방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자축월생이 한겨울, 자축월은 한겨울이기 때문에 봄, 여름으로 가게 되면은 얼음이 막 녹아서 물이 되죠. 자축이라고 하는 이 물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서 습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축에서 습기가 될 때까지 진사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한겨울생이 동남방운에 왔다고 해서 얼음이 녹는 건 아니죠. 얼음이 녹지 않았으니까 물도 흐르지 않고요. 습기가 생기지도 않아요.
고서에 보면은 연운과 대운을 보는 방법을 두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대운은 땅을 만나는 것과 같고요, 연운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뭐 고서 이외에 개인적인 단행본이나 뭐 자작본이나 강의 내용 등에서는 이제 이 대운에 대해서 뭐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정식으로 이렇게 운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어요. 각종 추측으로 그냥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봄, 여름 운이 온다는 것은 내가 봄, 여름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동남방 운이 왔다는 것은 봄, 여름처럼 사는 사람을 내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 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만 없앤다면은 당당하게 남을 평가할 수도 있고 내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자신감의 문제예요.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봄, 여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지역으로 가서 내가 사는 지역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 내가 봄, 여름이라고 하는 저기 저 어디죠? 알래스카에서 아프리카로 내가 이민을 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거기 사람이 된 것과 같으니까 거기 사람들의 문화와 거기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에 내가 맞춰야 되겠지만, 동남방문으로 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내가 로마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로마법을 따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와 대운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연운은 자기가 만든 능력을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내가 미래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는 대운에서 하는 것이고, 연운에서는 준비한 능력을 타인들에게 활용하는 거예요. 가령 자축월생이 한 여름 대운인 뭐 오에 와 있다. 그럼 나이가 이제 50대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얼었던 물이 녹아서 물의 양이 많아지죠. 그럼 그 녹은 물이 잘 이렇게 흐르게 되면, 흐르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수생목이 되면 뜻이에요. 물이 그 흐르게 되면 능력 발휘를 하는 것이고,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났다는 것은 토를 무너뜨리거나 목을 뜨게 했다거나 뭐 금을 이제 금침을 했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또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해서 그 물길을 막았으면, 흐르는 물을 막았다 그러면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이제 왕세 강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운에서 동남방 운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동을 했다. 이사를 했다. 그러면 연운에서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람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대운에서 여름운이 와서 물이 녹아서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변수가 생겨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을 펼치고 뭐 직장을 찾고 정착할 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을 볼 때도 항상 기승전결 형태로 시작과 진행 그리고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춘하절생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겨울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기승전결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내가 여름생이면은 겨울의 기운을 거쳐야 어떤 진행과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기승전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나오고, 장작이라는 것은 나무가 있어야 장작이 될 수가 있듯이, 추동절은 일단은 목생화부터 출발을 하고요, 춘하절은 수생목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추동절, 목생화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인화부터 출발한다는 뜻이죠.
춘하절은 수생목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이제 배울 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 주동절에 목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주동절에 목생활을 배우는 것은 이제 직업적으로 배우는 거라면, 춘하절에 수생목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자기 능력을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양오행으로 얘기해야지, 이번 대운이 상관대운이니 뭐 정관대운이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노는 능력을 펼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고칠 기회는 대운에서 만나야 되고요,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연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운에서도 그 기승전결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연운을 볼 때 그 해 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과거 3년, 미래 3년, 도합 6년, 적게 봐도 6년, 아니면 10년, 과거 5년, 미래 5년을 놓고 보든지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운이 뭔지 연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대운이 더 중요한 것이고, 능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연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운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서 만든 능력의 그 한계를 벗어난 능력을 펼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